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. 오늘은 다지기, 계량, 휘핑, 마늘 박피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코슬리 무선 저울 다지기를 소개할게요. 작지만 강한 멀티 다지기인데요. 외관도 너무 예뻐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. 코드선에 불편함 없이 무선으로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요. 무선이지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조피예요. 이 부분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요. 코슬리 초피 무선 저울 다지기는 저울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유용해요. 신기하게 중량이 나타나더라고요. M버튼을 누르면 모드 변경이 가능한데요. 무게와 부피 단위를 변환할 때 사용하시면 된답니다. 1kg까지는 정밀하게 계량이 가능해요. 여기 버튼을 내려주면 작동이 되는데요. 분산형으로 설계된 4중 S자 칼날은 재료가 닿지 않는 곳 없이 골고루 다져줘요. 용기 아래는 실리콘이 있어서 소음과 밀림 현상을 줄여준대요. 칼날은 이렇게 쏙 빠지니까 세척하기도 쉽더라고요. 이건 마늘 깔 때 사용하면 좋을 마늘 필러예요. 이렇게 위에 올려서 작동시키면 된답니다. 휘핑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요. 강화 유리 소재로 안전하며 냄새 및 색배의 힘이 적어 항상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핸드폰 충전기로도 간편한 충전이 가능하고요.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2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럼 코슬리 초피 무선 저울 다지기를 이용해서 마늘빵을 만들어 볼게요. 꼭지 부분을 먼저 제거해 줬어요. 그 다음 마늘 필러를 꽂아놓고 마늘을 담아줬어요. 그리고 작동시켜줍니다. 신기하게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. 너무 깔끔하게 벗겨져서 신기했어요. 이번엔 마늘을 다져줄 거라서 4중 S자 칼날로 바꿨어요. 마늘 10톨 정도 집어넣었고요. 작동시켜봤어요. 정말 작지만 힘이 느껴지더라고요. 몇 번 작동시키지 않았는데도 깔끔하게 다져졌어요. 그 다음 버터 40g이 필요한데 이렇게 저울 모드가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. 여기에 설탕 4큰술 넣어주고요. 마요네즈 2큰술까지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 조금 넣어주면 더 좋아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코슬리 초피 무선 저울 다지기로 섞어줍니다.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해결이 되더라고요. 대박! 마늘 소스가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지네요. 그 다음 식빵이나 바게트 빵 위에 마늘 소스를 발라줍니다.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5에서 6분 정도 돌려주세요. 모델에 따라 성능이 다르니 조금씩 체크하면서 구우면 더 좋겠죠? 마늘빵이 맛있게 구워졌어요. 그럼 이제 마늘빵과 함께 마시면 좋을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볼게요. 인스턴트 커피 하나 넣어줬고요. 설탕 한 큰술 넣어줍니다. 그리고 뜨거운 물 한 큰술 넣어줍니다. 크기는 작은데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. 컵에 우유를 담고 우유 위에 달고나 커피를 올려줬어요. 많이 저으면 더 꾸덕해져요. 전 이 정도가 마시기 편해서 많이 돌리지 않았어요. 바삭하게 구워진 마늘빵 먹어볼게요. 바삭바삭 맛있더라고요. 아이들 간식으로도 만들어주면 진짜 좋아요. 무선 충전으로 어디서나 가능하고 휴대하기도 좋겠죠?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